요 차가요, 그 앞에 차가 있어요. 그래서 뒤로 좀 뺐다가 가야 돼요. 공간이 좁아요. 저 차는 공간이 좁으면 차를 좀 밀어야 되는데, 어떻게 밀까요? 불박차 밀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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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밀린다. 또 밀린다, 또 밀린다. 확보됐다. 나간다. 이야, 신박하네. 얼만큼 밀었을까요? 자, 처음에 어디 있었는지. 요거. 여기 있었죠? 예. 밀어서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. 제법 밀고 가면 또, 아까 여기였었는데. 얼마나 될까요? 제법 몇 센티인지, 50센티인지, 70센티인지, 1메터인지, 그건 모르겠어요. 저렇게 밀고 갔어요. 이중주차된 차량끼리 사고입니다. 저희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늘 이렇게 이중주차를 합니다. 저 차가 제 차를 뒤로 후진해서 밀고 갔어요. 이때 물피도주 또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. 차량에 큰 손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, 그래서 제가 뭐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건 아닌데요. 이러면 안 되잖아요. 뭔가 처벌을 받았으면 해서 문의드립니다. 혹시 제차 뒤에 사람이 더 있었는데 계속 밀어봤어요. 밀었으면, 애기 있었으면 애기 어떻게 됐겠어요. 손으로 또 발로 밀고 나갔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, 차를 이용해서 자기 그냥 밀어갖고서, 물론 꽝! 부딪힌 건 아니지만은, 슬금슬금 밀면 돼. 내가 미는 것보다 차로 미는 게더잘 밀려. 차고는 박은 줄 몰랐대요. 저만큼 밀었는데 몰라? 둔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. 아직 경찰에 접수는 안 하셨대요. 재물손괴죄로 처벌해야 된다. 이분이 이걸 손해배상 받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, 근데 저 정도면 좀 어딘가 좀 흠집이 났겠죠. 굳이 저거 견적 뽑으면 나올 수는 있겠죠. 그러니까 재물손괴죄로 처벌해야 된다. 저거 남의 차, 서 있는 차를 망가뜨리고 그냥 갔으면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그 범칙금 12만 원 처벌해야 된다. 종합보험으로 처리해서 대물배상으로 끝내자. 아무것도 아니다. 민사소송해야 된다. 여러분들은 몇 번의 의견이십니까? 투표 시작. 상대는 부딪힌 거 몰랐다고 그런다는데요. 인적사항 미제공, 사고 난걸 알고서도 실수로 사고 낸걸 알고서도 그냥 갔을 때가 인적사항 미제공이죠. 근데 지금은 1번이냐, 3번이냐 선택입니다. 당신이 공간이 좁아서 몰랐다는 게 말이 돼? 그게 말이 되냐고? 그냥 공간 확보하려고 뒤로 좀 밀은 거 아니야? 그러면 내가 차로 밀면은, 그 차가 밀려고 저 뒤에 있는 사람 똥꽝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? 그래도 좋다. 이게 뭐예요? 미필적 고의. 당신 미필적 고의한 재물손괴로 처벌받을래? 아니면은 종합보험 처리해줄래? 둘 중에 하나 선택해. 당신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? 몰랐다고? 근데 내차 밀렸잖아. 부딪힌 거 맞잖아. 당신 때문에 여기가 망가졌어. 그럼 당연히 백대빵으로 종합보험 처리해줘야죠. 이거 안 해줘? 알았어. 나 미필적 고의로 당신 고소할 거야. 선택해. 그러면 뭘 선택할 거야? 어차피 이건 해줘야 되는데. 만약에 재물손괴죄 미필적 고의가 되면은, 그럼 형사처벌 받고, 그리고 보험 처리도 안 돼서 자기 돈다 해줘야 되는데.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그래야죠. 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저는 그냥 공간 만들려고 그랬는데, 제가 둔해서 몰랐습니다. 보험 처리 다 해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, 그래야지. 난 몰랐어요. 버티면 되겠습니까? 안 되죠.